토론토가 나나이모로 이사한 거 아니지? 토론토에서 야, 저 장모님 참 귀하게 섬기신다. 그런 분은 여기 다 와 계세요. 정말. 네. 그냥 뭐 이렇게 반방으로 올라가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정말 토론토에서 귀하게 섬기시던 우리 장모님, 전사님, 뭐 집사님. 나오면 또 한 가지 정도 계시고. 좀 이따 가보면 두 가지 정도 계시고. 한 날이 할 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은퇴 비슷한 걸 이제 예전에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셋인데 다 밴쿠버에 있지 않고 토론토에 있어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커서 거기서 다 제가 8년 반 전에 밴쿠버에 다시 돌아왔는데 떠나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와 저희는 괜찮다고 이제 부모님들만 가시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할렐루야 하는 거 같아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이제 쓰던 오래된 자동차 하나 놓고 집 키 주고서 뭐 주이든 밥이든 니들이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부만 있잖아요, 저희는. 8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기 싫어도 봐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근데 요새는 앉으면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아들 녀석이 장가 간다 해서 그 얘기 많이 하라고 시험지했는데, 그동안 이제 장가 가고 나니까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우리는 어디서 살까? 은퇴하면 어떻게 살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농담 아니고요. 제일 많이 거론되는 도시 이름이 나나이모입니다. 참 좋은 환경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불과 직선거리라면 30km가 안 돼요. 30km가 안 됩니다. 밴쿠버하고. 근데 밴쿠버가 지금 여러분들, 북미주에서 주택가격 제1위가 아시죠? 맨하튼을 제꼈어요. 맨하튼은 거기는 지구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상한 동네인데 평균 가격을 하면 맨하튼보다 더 높은 데가 밴쿠버입니다. 주택지수로 하니까 세계에 비싼 동네 참 많아요. 근데 오늘 그 한국에서 일간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주택지수로 하면 캐나다가 제일 높잖아요.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캐나다 대도시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데가 밴쿠버인데 거기서 불과 30km예요. 불과 30km. 근데 뭐 공기도 더 좋죠. 물도 더 좋죠. 뭐. 아무튼 이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섬기십시오. 행복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축복하시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두 번째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마음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하시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저 여러분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서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막 두 번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행복을 누리셔야죠. 좀 행복을 나눠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볼수록 서로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인용도 하고 소개도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들이. 그런데 죽었다가 산 사람들인데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그게 원래 이제 영어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게 그 페이퍼백 본이에요. 제 손바닥만 요만한 책이에요. 이렇게. 페이지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서점에 가셔도 있고 보통 일반 서점에 나가셔도 있는데 서점에 나가셔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사서 보시고 옆 사람도 빌려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번역을 해서 우리는 사소한 것을 목숨을 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영어 제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 Sweat 하시죠? 땀 흘리는 거. Small stuff. 시시한 것들 때문에 땀 빼지 마라. 직역하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땀 빼지 마라. 한국말로 적절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부제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And it's all small stuff. 근데 들여다보면 인생 별거 없다. 다 사소한 거다. 예. 물론 기독교인이 쓴 책이에요. 80년대에 나와서 아주 대박을 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책. 그런 책의 그 뭐 내용도 아주 짧아요. 간단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내용들한테 그 책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차를 타고 왔는데 막 빡! 잘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주 안전하고 거룩한 분들도 길에 나가면 와이드지.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막 하고 들어오면 또 그걸 못 참아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누가 가는데 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막 들어가면 아, 그 사람은 막 설사 그런 걸 아는 거죠. 그 인생 별거 있느냐. 잠깐 잘려 들어가는데 이씨 뭐 나는 잠깐 막 또 쫓아가야 돼. 옆에 나도 또 막 이러고 그럼 그 사람 내에서 I am true. 그런 사람 보셨어요? 세상에? 가서 막 인상 쓰고 손가락 쓰고 빵빵 대고 그러면 걔는 또 가만히 있어요. 뭐 너는 뭔데 쫓아와서 돌았냐 뭐. 1년에요 미국서. 카나다는 조금 더 얌전한데 미국서 그거 막 하다가 총권에서 쏴 죽이는 숫자가 여럿이에요. 그게 목숨 걸 일입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정신 나갔지. 그걸 뭐라고 쫓아가서 그러나 말은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세상 사람을 또 그 책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소한 걸 가지고. 오늘 제가 사도행전 6장을 봤는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 그의 설교를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가 너의 집이 구원하리라 그 말씀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예. 설교한 거예요. 3,000명. 그 이후에 구름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처럼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였다 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를 보면서 모여서요 사람들이 서로 격려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서로 높였어요. 자신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남 높이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했는데 집에서 뭐 옷이 두 벌 있으면 옷 한 벌, 쌀이 두 가마 있으면 쌀 한 가마, 뭐든지 여유가 있는 건 다 가져다가 쌓아놓고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 가져가나 이거 지켜보는 사람 없었고요. 저 사람 오늘 뭐 가져갔나 확인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 은혜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에 매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야 이거 겁나는 사람들이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공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하는 분하고는 건강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 집안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 그 외가 쪽에 어른들도 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막 백수 넘어가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근데 그분의 자랑이 뭐냐면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분의 자랑이 뭐냐면 당신은 평생에 더운 물로 샤워를 해본 적이 없대요. 토론토에 사시는 분인데 그 토론토에서 한겨울에도 수도 틀어서 찬물 나오는 그물에다 그냥 샤워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대단하시죠. 계속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물에 샤워하든 더운물에 샤워하든 It's okay. 그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찬물에다 샤워한다고 더운물에 샤워하는 사람이 아, 그건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무슨 기준을 잡고 그걸 가지고 뭐 인격을 평가하려고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려고 그분의 영성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거 가지고 사람들 겁주려고 한대. 당신 찬물로 샤워해봤어. 나는 평생에 도움을 한 번도 안 썼어. Good for you.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물 샤워가 아니라 나는 밥 먹을 때 꼭 고추장을 세 숟가락 이상 씩 먹어. 나는 그렇게 먹어서도 한 번 배탈이 난 적이 없다. Good for you. 너무 드세요? 네, 잡수실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특별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엉뚱한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탄사 자아내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 좀 위열돼요. 꿈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사람들의 좀 뭐랄까요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좀 뭔가 무서운 두려움 이런 생각을 자아내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교회가 잘 됐어요. 뭐 사람들이 다 경외했습니다. 정말 이야 놀라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벌써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6장이에요. 초대교회가 와일드 파이어처럼 일어났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막 들불처럼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major problem. 어떤 면에서 major problem이냐면요. 첫째, 혼자 된 어머님들이 거기 인물로 됐어요. 혼자 되신 어머님. 여기 보면, 아까 본문 들으셨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지게 됐다.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유대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난 사람이고 자란 사람이고 거기 뿌리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기 앞마당 같은 곳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분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예, 룻. 그 나오미가 암몬 땅에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먼저 생겼다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들이 얼마 있다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여자만 셋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됐고 며느리 둘도 혼자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한국에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뭐 누구라 하면 뭐 다 아실 텐데 그분이 이 룻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나오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오미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 그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민 가시려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교인들이 다 아멘하고 앉았어. 세상에 우린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여기 나와서 살겠다. 아니 20세기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요? 누굴 또 아멘하고 앉았어 교인들이. 하나님이 뭐 이민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이?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민을 떠나게 하셨대? 성경에 시대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사람치고 집 안 떠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떠났죠. 이삭 떠났죠. 야곱은 또 도망까지 갔어요. 그다음 또 타양에 갔다 고생하고 도로 돌아왔다가 또 나중에 애굽에 가서 애굽에 세상 떠났죠. 요셉도 집 떠났죠.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떠남의 역사입니다. 계속 떠나요. 어디 한 군데 지금 있지 못해. 그런데 뭐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떠나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그 어느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아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왜 집을 떠나는 걸까? 괜히 뭐 이민병 들어서 떠났어요? 고향 땅에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초이스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도 그 땅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결혼이 돼서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죽게 돼서 고향 떠나는데 그래서 조금 노력해서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갔는가 하는데 이전보다 더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한 게 뭡니까? 아 집으로 가야겠다.
죽어도 거기 가서 죽는 게 낫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온 혼자 된 여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과부예요. 그리고 괜히 뭐 해외 바람 들어가지고 뭐 구경 가겠다 해가지고 휘휘 돌아다니다가 노년에 아유 지루해 심심해 고향의 친구가 어떻게 지낼까 가서 좀 내가 어떻게 그동안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삶의 환경을 여러 번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슬픈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된 어머니들이 다 옛날에 우리 천년 전 아니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그 나오미 루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끈뜨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장가를 갔는데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나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 좋으면 결혼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했어요. 해서 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 장모님이 저희 장모님이 40대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셋을 맡으셨고 그 시어머님은 일정시대에 혼자 되셨어요. 저의 처할머니죠. 그 처할머님이 아들이 하나 있으셨고 따님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신 장인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따님은 또 결혼해서 사셨는데 그 따님의 남편은 학자였어요. 교수였어요. 6.25 때 피납됐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장가를 딱 들어서 가봤는데 딱 들어가보니까 시어머님 혼자 저희 장모님 혼자 그댁에 유일한 피붙인 고모님 혼자 과부만 셋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자 하나도 없고 근데 뭐 집안마다 막 자식이 뭐 저쪽 집은 아들만 다섯 이쪽 집은 셋 그러니까 혼자 된 어머니 셋이서 이 한 열댓 명의 가족을 다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서.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여자분들인데. 뭐 그 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6.25 때 한 대되고 또 한 분은 뭐 한 60년 지금에서 세상 떨어져. 그러니까 아주 최저 생활에서 어떻게든지 자식들 뭐 교육시키고 이러라고 애를 많이 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룻기를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집안 전통이 이런 집안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럼 사회인 나보다도 몸 좀 살아야 되나 변화를 제가 가는 거죠. 결혼을 해서 부를 순 없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나오미처럼 친척도 없고 논밭도 없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교회에서 그 최저 생활비 같이 이렇게 이제 모아서 현금으로 서포트를 해드리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대상에서. 그러니까 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뭐 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있어서 다 뭐 챙기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모는데 다 어렵게 사시다가 혼자 온 분들이 많거든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많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온 이민 나갔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삶에 이런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는 차별되어 오는 거냐? 이런 감정의 문제를 던졌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문제든지 인간은요, 감정의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소한 게 목숨 가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감정에 연결되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특별히 나이 드신 혼자 되신 어머님들. 이게 뭐 아주 토픽이 아주 핫 토픽 아닙니까? 교회가 막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 순간 꽝 하면서 문제가 아주 메이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기록된 바로는 첫 번째 메이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교회는요, 이게 1세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의 지도자는 거의 전원이 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시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동은 어느 정도였을까? 환상만 봐도 뭐 야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만 봐도 몇 날 며칠을 주님한테 동행하면서 그가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런데 그 감동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작일 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 속에서나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매 시대마다 모든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없으면 넘겠지만 문제가 무슨 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게 느껴지시면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시면 되죠. 아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제 야단났다. 문제가 생겼어. 그러실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 왔어요. 이제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식사를 못 하시고 막 초췌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야단. 그게 뭐냐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문제성이에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더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패닉 하셔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밴쿠버까지 내가 나나이모까지 짐을 싸들고 토론토에서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러면 나는 어디로 가나, 별 생각 다 하시는데 그러실 거 없다니까요. 어디 가도 문제는 인간 사는 데는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교회가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시원찮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안 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서 나는 안 막. 근데 뭐 영웅 단명 미인 방명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참 정말 많은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다 모인 데서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단어 선택에 대해서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어떤 교회에 예배당 안에 누가 똥을 쌌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똥을 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답을 아시. 그럼 치워야죠. 예, 네, 치우고. 아니 누가 교회다에다 떠올리지 지금 정신이 나가요. 절대로 이런 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거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세상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교훈이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숫자의 교회들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싸놓은 그 배설물을 놓고 멀띵 공방전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싼 거야 이거. 보니까 이게 3시간 안 된 것 같은데. 지난 3시간 안에 여기 지나간 사람, 어? 뭐, 찾아오자. 어제 저녁에 뭐, 매운 거 먹은 사람, 찾아오자. 그런데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웃기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실수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죠.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습을 하는 게 순서지 그걸 분석하는 건 미련한 짓이잖아요. 분석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분석 자체가 문제 해결이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 핑계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찍어먹어요. 이 범인이 누구냐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갖 오물 냄새가 뭉개구름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냄새 다 벌려놓고 온 천지에 다 오물 냄새 번져놓고 찾은들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분석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걸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우리가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범인은 보통 사람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추궁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일에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뭐, 집안이 어떻고, 그 부모는 뭘 했고, 그 형제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의 가정에 뭐, 서로 부부 사이가 이랬고, 저랬고, 뭐, 옛날에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 가지고 계속.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죠. 이런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뭐 평가가 성숙한 사람은요 그 일어난 사건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처음 들으세요? 좋은 평. 우리가 교회를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경외할 수 있는, 야, 나는 못하지만 저분들 참 뭔가 다르다,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만들어가시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거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론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전하는 일을 뒤에 놓고 구제는 구제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시시한 일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맡은 이 사도들이 말씀은 뒤에다 놓고 그저 물건 함께 나눠 쓰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옳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를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누가 빠뜨렸느냐 말이에요. 그 명단 그거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빠뜨린 거냐. 지난번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 또 듣게 하고 정신들 어디다가 보고 이런 짓들 하냐. 누구냐 이게 책임자. 따오라고. 이게 아니고 해결을 하는데 보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할 때 누구 하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이게 우리의 불찰이었는데 이걸 해결하자.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복음적이고 은혜의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아멘을 받았다. 그것을 제안한 사람도 기도하며 제안했고요. 받은 사람도 기도하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에요. 예, 윈윈이에요.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치닫도록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이걸 믿음 안으로 다시 들고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됐고요. 그것을 제안하는 지도자들도 칭찬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문제가 터졌구나. 어떻게 대안해보자.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감탄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뭘 놓고 끝장을 보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장을 봐봐야 남는 거는 원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하고 막 지적하는 반에서 그렇게 지적당한 분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냥 원수만 삼지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장설계를 하면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지가 그래도 인간의 자식이면 깨닫고 회개할 것이다. 그건 내 계산이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인 문제도요 잘못을 지적하고 막 공박해 들어오면 다 방어하려고 하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아대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공박을 하면 내가 무릎 꿇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갖추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로 푸십시오. 은혜로 풀어내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대화법입니다. 네. 교회도요, 실수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네. 실패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가장 이것이 최선이겠다 해서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안이 다수의 눈에 보이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온 분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 좀 인정을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또 사이도 표하면서 그 수고를 좀 격려해 주면서 근데 거기다 이런 걸 조금 좀 보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한 분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같이 합력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걸 계획이라고 준비하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모든 걸 은혜 가운데서 하십시오. 은혜는 뭐 물에 물탄 술에 술탄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넘어가자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이고 그건 무능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서로를 배려하는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그걸 지적하고 그걸 찾아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마다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 어릴 적에 재직회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흥분해서 회의를 하시죠. 제가 어릴 때는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시면 원래 심각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재밌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 좀 행복함을 느끼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연서복 보면서 막 백복을 잡고 그러고서는 교회 와서 저분들 도덕을 하면서 뭐 재직회 한다? 그럼 전부 무슨 뭐. 너무 심각하세요. 근데 무엇을 위한 심각하느냐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뭐 속이 내고 뭐 혈기를 올리시고 막 이러시는데, 교회가 좀 행복한 곳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각하면 별로 아니에요.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일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이에요. 단일자 쓰잖아요. 일생. 007 두 번 산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다 한 번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자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요 십몇 년, 20몇 년 섬기고 나면 끝입니다, 인생은. 이때 잘 섬기셔야 돼요. 호흡하고 계시는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아요, 제가. 제가 온타리오에서만 한 22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오게 되는데 가끔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가 이런 겁니다. 아무개 장모님 돌아가셨다. 아무개 씨가 이번에 세상 떠나셨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를 들으면서 무슨 부탁을 받는 가족들 중에 이제 그런 전화 하세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 꼭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께 너무 죄송했다고 꼭 용서를 빌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실 거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그런 전화가 갖고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꺾어낼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건 목사가 같이 섬기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유언으로 말씀하셨다. 목사님 저는요 벌써 지금 잊어버린 지 옛날이고 기억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너무 마시고 잠깐 잘 지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5년 동안 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두 분 지난 떠나셔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받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 마음에 찾아온 그 어떤 깨달음이 뭐였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었어요. 왜 우리는 꼭 죽음을 코앞에 놓고야 이것 참 용서드려야 돼. 그 생각을 하는 말이죠. 아니 10년 먼저 했으면 그 10년을 천국과 같이 살다가 가실 수 있었을 텐데 20년 전에 아 내가 인간적으로 좀 내 감정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과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조금 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20년 동안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말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왜 그 끓는 감정을 식히질 못하시고 계속 하냐 따르십니까? 왜 그걸 품고 다니세요? 품으셔야죠. 품으셔야죠. 밴쿠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들어보신 유명한 사우이 마니아. 오래된 교회인데 장로님들하고 배가 갈려서 교회가 막 두 쪽, 세 쪽 나고 서로 재판을 걸어서 또 뭐 변호사 사가지고 뭐 명예훼손해서 뭐 왔다 갔다 복잡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준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상처와 실망을 준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폐가 딱 갈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뭐 떠나고 다른 교회를 막 밴쿠버의 어느 슈퍼마켓에서 이 웬수와 웬수 장로님이 만납니다. 한 30년이 흐른다. 다 이제 허옇게 뭐 반대게 뭐 그나마 몇 개 남지 않은 이런 이제 헤어를 가지신 뭐 노인이시죠. 뭐 70, 80대시. 근데 마켓에 갔던 만나 80분. 어휴, 팀장은, 어휴, 이 장은, 이게 얼마만이야. 마치 오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그 뭐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딸은 뭐, 아이들을 뭐, 손자손, 뭐, 지금 뭐, 어디서 사셔, 당신. 건강은 어떻소? 뭐, 반갑게. 한참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꾸민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인생 뭐 다 초월하신 정도 아니에요? 경계 없이 다 이렇게 진실로 이제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고 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식사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십시다. 아 그러자 그리고 이제 돌아섰어요. 그 다음 한 분이 가시다 저기 저 진장로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반대했어. 내가 반대했어.
그냥 뭐, 나도 기억 잘 안 나는데 바로 갔어. 인생 돌아보면 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은혜로 대화하십시오. 믿음으로 대화하십시오. 사랑으로 대화하십시오. 절대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네, 정말 한 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사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품으면 품을수록 독이 돼요. 2000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반복된 실수들을 보아왔습니다. 30년 후에 나나의 뭐 슈퍼마켓에서 만나셔서 그런 인사 나누신 역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축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 넓은 지구에 나나이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함께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 저분 때문에 신납니다. 저분이 있어서 내가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정말 신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회의를 마련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법에서 틀려서 사고가 나는 때가 참 많아요. 그 의도는 딱 잘하자는 거예요. 누가 싸우자고 기원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막이 앞잡이 하려고 교회 주선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하겠다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회의법에 서투르다 보니까 자꾸 박자가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다치게 돼요. 감정의 상처가 나면 그 전에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정만 가지고 이제 싸우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가시려면 회의법을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기억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대개 교회 회의는 교회의 목회자가 회의의 장으로 섬기십니다. 재직회의 장, 공동회의 장, 당회의 장. 교회에 따라서는 우리 캐나다 법으로는 공동의회의 장은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안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게 편의상. 뭐 이건 뭐 나는 over my dead body. 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내려온다. 뭐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재직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장 많은 내용과 그 뒷배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편의상, 재직회장도 담임목사님하고 공동회장도 담임목사님 하는 것이죠. 당회는 담임목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하고 오셨어요. 3주 동안 교회 못 나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이게 목사님 못 나오시는데 할 수 없다,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그날 뭐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뭐 동의 제청해가지고 딱 기록을 남기고 딱 끝! 당회 결정입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 다 무효예요.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구성이 안 됩니다. 당회는 당회장이 항상 회의를 주도하게 되고 그 외의 회의는 물론 담임 목사님이 다 인정을 하고 어레인지를 한다면 장원인 가운데도 사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편의상 우리 목사님들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회의에서 이제 안건을 놓고 토론할 때 이제 발언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의견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 온 교회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권.
물론 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일 때 발언할 수 있죠. 그런데 발언을 할 때 그게 1번 안건에 관한 것일 때 1번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용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세 번째 줄, 그 질문은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문은 그건 다른 것이고, 발언은 이 안건에 대해서 나는 찬성입니다. 그 안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이런 배경에서 이걸 찬성합니다. 아니면, 그 안건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찬성 아니면 반대. 서포트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도 그렇게 회의하죠, 회의에서.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찬성을 했어요. 어떤 분이 반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에 분이 반대했든 찬성을 했든 반대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면 대개 어떻게 하세요? 대개는 제가 경험한 거는 첫 번째 발언했던 분이 다시 대답을 하시죠. 아,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시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든가 뭐 그 잘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든가 제가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든가 뭐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되게 어떻게 하시나요?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반대 의견 얘기하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나는 이래저래해서 그래도 나는 반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번씩 얘기하셨어요? 한 분이? 두 번.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이분은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찬성 아니면 반대 아니면 이분은 첫 번째 말했던 분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그 정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찬성 이분은 반대 아니면 이분은 반대 저분은 찬성 중간이 없잖아요.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두 번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세 번째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까 반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알거든요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반대시잖아요. 네, 됐어요 앉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마이크 한번 잡았다 하면 뭐 그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반대를 하는데 그게 듣는 분들이 잘 설득이 안 되세요. 그러면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요. Repeated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거기다가 뭐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뭐 하세요? 지금 본인이 반대인지 찬성인지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두 번이나 얘기하셔서. 그럼 그 입장은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얘기를 또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반대다 찬성이다 하셨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 얘기하는 건 또 마찬가지죠. 모든 참석자들은 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든 찬성이든 두 번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만 질문해도 질문 열 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반성이든 찬성이든 모든 사람들이 내 말 들을 때까지 계속 가요. 그리고 막 화내요. 의미야! 내가 발언권 달라는데 이게 민주회가 뭐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발언권 달라고 독재하는 겁니다. 독재가 아니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헌법에 나와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두 번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 들은 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찬성 반대 다 듣고 나는 그래도 찬성이야 아니면 나는 그래도 반대야 그러면 그게 내 의견이 되는 거지 그분이 모든 회중을 다 감동감화시키실 책임이 없어요. 자기 의사만 얘기하시면 돼요. 끝. 그런데 이걸 그래 공방 다 붙이듯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그분들 공방 뭐 시간이 많으시고, 마이크 작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마이크 녹기가 싫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가 이렇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그 회의에는 안 옵니다,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특별히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안 와요. 차라리 집에 가서 코미디 콘서트인가요? 개코입니까? 국회입니까? 그걸 보면 봤지, 거기 왜 나와 앉아서 한 시간 말을 이러고 두 분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 고장난 추공기처럼 똑같은 얘기 계속 하죠. 한 사람 반대고 한 사람 찬성이에요.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회의를 납치하는 겁니다. 인질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 이제 두 번 발언하셨으니까 이제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그게 어디 있는 법 그런 법이냐. 우리 옛날에 열 번 됐는데 아무렇지 않다. 그건 옛날 얘기고 두 번만 발언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발언하세요. 하실 때 찬성이든 반대든. 근데 아까 내가 찬성이라고 했어요. 반대라고 했어요. 그거 바꾸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듣고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두 번만 발언합니다. 그 다음에 발언할 때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한 분이 계속 한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고, 둘째는 발언할 때 자꾸 자기 대답에 대해서 공방을 한 본을 보고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일어나가지고 회의는요 의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도 의장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이게 되려고합니다 의장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셔야 되는데 돌아다가죠. 박 목사 말이야. 당신, 어? 그게 말이라고 하지. 요 회의가 아니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회의하실 때 돌아서서 째려보시면서. 한국분들이 또 뭐 이랬다가는 뭐 무슨 조상 뭐 욕한 것처럼 막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웃다가 소리지, 안 먹으면. 웃다가 반말이야. 아니, 그게 교회에서 지금 회의하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뭐. 아니 그러려고 모인 겁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하나님 사업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의장을 향해서 그리고 무슨 반응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된 의사는 의장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절대 아닙니다. 이거 서로 보셔도 안 되고 앞만 보고 하세요. 돌아서지도 마시고 앞만 보고 회의하시는 거고, 그리고 회의하실 때 절대 고성방가하지 마십시오. 이 마이크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 안 들리세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20년, 30년 어려도 어떤 회의에서든 뭐 김집사 앉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걸 허용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일어서셔야 돼요. 긴급반응이 있습니다. 긴급동이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존대어를 서로 쓰시도록 하십시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아유 저 양반 소리 저 겁나 저 성질나면 그냥 바로 쉬쉬쉬 그렇게 되시면 회의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놀이터. 내가 음성 높이기 시작하면 온 회중은 잠잠할 수가 그 아이의 공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불리해지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조용해지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하도록 두시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건 본인도 고치셔야 되고 교회도 배우셔야 돼요. 반말은 안 됩니다. 경고를 주셔야 돼요.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하시면 이건 회의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경고를 드렸습니다. 또 하죠? 퇴장. 나가십시오.
한번 경고드렸는데 반말 계속 쓰시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가십시오. 안 나가시죠? 그러면 나중에 당회에서 문책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회의도 어떤 분의 놀이터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회의법의 기준입니다. 자, 발언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이제 예의를 지켜서 반말은 절대 하시지 않도록, 소리 지르시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는데요,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답답하니까 제스처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뭐, 그러니까 말이죠. 뭐, 아니, 그게 뭐 하다 보면, 뭐, 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이때다! 예? 이거 하늘이 주신 게다. 사도대 지랄이다! 이런다고요. 마치 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교회에서 누가 막 이러면서 회의를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 달아났어. 그 다음에 반말로 뭐, 야! 뭐, 너 섣대지 뭐, 나와! 뭐, 별의별 천국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완전 서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코미디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안건이든 완벽한 안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면 그게 최선의 안건인데 최선의 안건이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안건이든. 그러면 그 안건을 놓고 토의를 벌리면서 여러 가지 수정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건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실습을 하나 해보시죠. 자, 안건이 안에 나왔어. 그럼 이 안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채택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내면 찬반 의견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한 분에 두 번, 맥시멈. 한 번만 많으셔도 돼요. 꼭 두 번 채우실 것도 없고, 최대한 두 번씩만 발언하셔도 한 안건이. 이제 뭐 의견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견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여기 찬반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동의안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가 동의안인데 뭐 하지 말자도 있고 그러면 우선 동의 제청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의안의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은 50% 플러스 한 표입니다. 자, 13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최소 몇 표가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겁니까? 7표. 그렇죠? 15명이 모였어요. 몇 표가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8명. 예.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자, 18명이 모였는데 9사람이 찬성하고 그 나머지는 뭐 반대하는데 9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통과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 거예요. 5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50%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 전체를 생각했는데 50%가 반대는 50%가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여기는 50이고 저기는 한 30밖에 안 되니까 이건 통화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50% 찬성이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50%의 반대 가능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 한 표가 더 들어가야만 최저 정족수를 세워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 동의안이 원론적으로는 찬성인데 그 내용이 좀 맞나요? 뭘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추가해서 요 부분만, 요 구절만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개의라는 걸 합니다.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 부분만. 전체를 바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자 했는데 하지 말자. 이건 개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개의가 아니에요. 반대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개의라는 것은 원론적인 건 찬성을 하는데 그 내용의 디테일을 조금 수정하자, 보완하자, 빼자, 넣자, 그 정도 변화를 주는 걸 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찬성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걸 좀 추가해서 제가 개의하겠습니다. 요거를 추가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동의제청입니다. 그래서 개의가 거기에 있는 분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되면 그 개의가 원래 동의안을 대치하게 됩니다. 그 동의안이 사라지고 개의였던 그 안이 동의안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의안이 된 원래 안은 빠지고 새로 들어온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동의제정을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되면 그게 통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는 2018년 4월 29일 주일날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장소는 BC의 수도인 빅토리아 하버로 하고 점심 식사는 우리 교회의 이번 20주년인가 40주년인가 몇 주년이에요? 20주년? 예, 20주년 특별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점심 메뉴는 1인당 꽃게 두 마리로 하고 20주년 특별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나나이모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다 초청을 하고 비용은 장로님들이 다 개인 사비를 털어서 된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락 순서는 청년부의 뭐 세 명 누구 이 청년들이 맡아서 하고 그 오락 순서에는 줄다리기, 씨름, 닭싸움, 수건 돌리기를 하도록 한다. 이게 안 끝나지. 여러분 첫 들으시기 어떠세요? 좀 황당무계한 것도 있지만 내용이 첫째 어째 하나는 거로는 too long. 예. 그러니까 손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는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면 안 돼. 이걸 작아야 돼. 근데 이제 정성을 준비한다고 하긴 한 거예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5천원만 하면 꽃게 한번 먹어보자. 장로님들이 해준다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고 첫째.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좀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첫째, 4월 29일이 주일날인데 그때 야외에 가면 여러분 찬성하세요? 안 하세요? 찬성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시죠? 네, 이미 작두리. 비가 올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뭐 할 일이 없어서 비 오기로 예정된 날 야외를 갑니까? 그리고 아무리 20주년이라고 해도 웬 빅토리아? 네? 나나이모 동네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그리고 개를 먹는 건 좋은데 야외에 나가서 개를 먹는 거 누가 칠 거예요? 찜통을 누가 가져갈 거고? 장난이야.
우리 이제 단사를 초청해야 돼. 그리고 그 번호는 또 어떻게 가해를 할 거며. 예. 이게 아이디어는 뭐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교민들을 초청한다. 그럼 뭐 정신은 좋은데 교회가 한번 뭐 대접하자. 예. 좋은데 근데 장로님들이 다 아니라 그걸 정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건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지금. 그럼 장로님들은 보자, 다른 권사 차례다.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가는 건 좋잖아요. 근데 첫째, 날짜가 수정돼야 되고, 둘째, 메뉴가 좀 문제가 있고, 셋째, 범위, 초청 범위도 좀 문제가 있고, 비용을 약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서 오락순서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데, 아니, 야외에 대한 씨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운동회 하잖아요. 야외에다가 뭐 축구도 하고. 사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줄다리기, 줄다리기. 달리기 말고 줄다리기. 이게 제일 많이 다쳐요. 배려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뭐 그거 하다가 누가 다치겠냐. 많이 다칩니다.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근육 이런 데 막. 운동 안 하시다가 40년 생각만 하고 확 그러고 큰일 나요. 예. 이 심장에 좀 무리가 가. 그러니까 이 생각은 좋은데 이걸 좀 순화시켜서 좀 문화적인 게임을 해야지 이게 너무 예. 뭐 닭 싸움 그 누구 잡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 이걸 계획이라고 가지고 나왔어 이거? 정신 이게 아유 정말 철이 없어도 아니 이건 10살짜리한테 맡겨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맙시다. 안 둡시다.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잘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건이 나오면 이걸 좀 나눕시다 해서 안건 1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한다. 안건 둘째 식사 준비는 뭐 예를 들어서 각 교구든지 구역에 맡겨서 각자 그 안에서 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메뉴는 각 구역의 재량에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나누는 거죠. 이거는 개인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산만하니까 나누고 그 내용을 좀 보완하자. 이건 계획이에요. 근데 아, 그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동의안을 누군가 고집해서 뭐 죽어도 나는 가면 가고 이대로 가고 안 가면 안 가지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럼 반대를 하셔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계획이 아니에요. 반대죠. 그러니까 반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나누어서 보완하면 그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정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하자고 하는 건지 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건지 우리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러면 합시다. 이게 다 좋은 뜻인데 하되 조금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어서 하십시다 라고 바꾸면 그게 계획이 됩니다. 자, 교회는요 뭐든지 안 하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요. 준비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뭐 들고 어딜 싸워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샵경을 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세워서 하셔야 돼요. 시간도 들이시고 정성도 기울이셔서 하시되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건 막 그냥 이게 무슨 정신이 나냐 막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냥 지나가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렇게 가져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다 재미있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특별한 활동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죠. 해놓고도 그냥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저 그때 들은 말이 계속 밤에 자는데도 막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가 들고 막 지금 땀을 좀 잘 깨고 막 이러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죠. 이거 우리가 무슨 뭐 큰 떼돈 벌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일인데 그러려면 섬기는 분들이 행복하셔야죠.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들 100점짜리 준비를 하시겠어요? 최선으로 맡은 분이 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훈련이어야 돼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은혜 얘기하는데 칭찬에 참 인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칭찬하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라도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드시면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면 맛있어요. 옛날에 제가 들은 동화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골에 밥상에 온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집에 새댁이 시집을 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마솥에다 밥을 하는데 긴장하면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이게 탔어요, 밥이. 요새는 탄 말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태울래도 태울 수도 없더라고요, 요새는.